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 하나 나서 신문 기사 너무 나이 들어 보이네. 인터넷 기사가 하나가 난게 있어서 보고 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멍게 껍질에 미녹시딜의 5배 탈모 치료가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근데 멍게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쥐 실험을 했더니 유전성 탈모의 원인이 되는 DHT의 생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미녹시딜보다 5배가 높은 탈모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논문까지는 보지를 못하고 이제 기사만 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사실대로라면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멍게 껍질로 좀 그냥 논문을 검색해 본건 아니지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2011년에도 같은 뉴스가 있었어요. 멍게 샴푸가 개발돼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때도 미녹시딜 5배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2011년인데 지금 2019년이니까 8년 전에 발표된 성분이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역시 학계나 대중들한테 반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또 실험 스코어는 미녹시딜의 5배가 나올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사람한테 썼을 때 5배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입니다. 뭐 저도 멍게 샴푸를 써보지 않았으니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뭐 맥주용이나 포박시 오일 같이 보조제 정도로 그냥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미녹시딜이 5배 효과가 있을 테니까 미녹시딜을 끊고 프로페시아를 끊고 이렇게 쓰시는 건 절대 하시지 말고요. 하시면서 겸사겸사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대체의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호박씨 오일이든 멍게 샴푸든 더 좋은 효과적인 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약물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